오, 브레이크가 굉장히 잘 걸리네요. 일단은 드래클립이요. 자, 이거 보이시나요? 제가 잘못 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달봉입니다. 저는 다솔락시마트 사장님께서 협찬을 해주셨는데 신제품이 나왔네요. 도요에서. 이거는 그동안에 제가 사용했던 보급형 릴 그것과는 좀 다른 녀석입니다. 하이엔드급인데 도요 코바 엘리트 375,000원인데 마이너스 6,000원 돼 있죠? 직인용 파워 핸들로 교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굉장히 이쁘더라고요. 핸들이 더블 핸들입니다. 원래 장착이 돼 있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6,000원. 아마 이 안엔 직인용 파워 핸들 그게 장착이 돼 있을 겁니다. 안 열어봤어요. 궁금해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저도 낚시꾼의 한 녀석이니까 지금 처음 개봉해 봅니다. 이렇게 참 관문이 많습니다. 무지하게 예쁘죠? 오메, 사진으로 보던 거하고 완전히 틀리죠? 이 컬러가, 이거 뭐라고 하지? 아, 제손 지문이 막 묻는데, 와, 컬러가 정말, 모양이, 아, 이거 뭐 게임에서 했던 그거 같다. 어, 지문이 막 묻네. 썬바도, 가로 무늬가 있고, 왔다, 부드럽죠? 그립감 잠깐 알아볼까? 이거 제가 실 라인 감을 때, 베이트리를 라인 감을 때 사용하는 그 스틱인데, 지문은 막 남지만, 오, 그립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 물론 이제 트리거가 없고 그렇지만은, 오, 이야. 이건 뭐, 그리고 언박싱이니까. 뭐야, 뭐 없어? 여기 주유구 이런 거 아니야? 그렇죠? 아, 파우치. 보증서. 보증서가 있네요. 날짜가 적혀 있네요. 2022년 7월. 오웬 5.6대1. 저는 5.6대1. 저기압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5일. 허허, 이거 너트렌치까지 있네? 이런 걸 도요에서 줬었나? 아, 이게 하이엔드급이라서 있나? 이야, 참네. 책자처럼 만들어 놨습니다. 자, 하이엔드급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 제가 이 녀석을 읽어가면서 리뷰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게는 굉장히 가볍습니다. 무게가 안 나와 있나? 무게가 안 나와 있네요. 189g이네요. 189g. 저는 파워핸들인데, 이 녀석이 이 녀석보다 무거우려나? 가벼우려나? 이 녀석은 프레임이, 뭐, 도색은 했지만, 알미늄 같기도 한데, 파워핸들. 노브가 조금 더 무거울 것 같고, 와, 정말 부드럽다. 뭐, 도요야, 뭐. 저한테는 엄청나게 좀 깃털 같은 무게이긴 한데, 합사를 감으면 조금 더 나갈 것 같습니다. 더블핸들은 22g이네요. 드래클릭은. 드래클릭은. 엄청나게 경쾌하네요. 응? 어? 파라맥 브레이크 마그넷 튜닝? 렌치하고 또 틀리네. 렌치의 법칙은, 그 유도 전류 이용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이건 제가 공부를 하진 않았거든요. 파라맥 브레이크 시스템이면 여기 있네요. 요거를 숫자가 써 있으니까 굉장히 직관적일 것 같아요. 일단 프리 메카니컬 브레이크를 좀 열어놓고 잘 들어갑니다. 중간 1단계부터 맥스 중간까지 있는데 돌리는 건 조금 어렵네요. 자, 중간. 오, 잘 걸리는데? 그러면 맥스. 허허, 이야, 이거. 허허, 이야, 이거. 기존의 맥 브레이크는 그냥 내리기만 할 때도 백러쉬가 왕왕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건 마그네틱 브레이크만 하는데도, 브레이크가 굉장히 잘 걸리네요. 전 파라맥 브레이크? 여하튼 맥 브레이크 그 종류일 텐데, 브레이크가 굉장히 잘 걸리네요. 커버를 좀 열어보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사이드 커버. 오, 이야. 밑으로 내리면 오픈. 아하, 위로 올리거나 밑으로 내리거나가 아니네요. 자, 이렇게 하면 락 잠겨지고 내리면 올려지고. 잘 안 나오니까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좀 밀어서 이렇게 하면 잘 열립니다. 아하, 이게 뭔지 알겠어. 자, 이 밑에 다이얼 레버가 있죠? 야, 와. 이거 적용된 거 아는데?
도요만의 고유 백브레이크 시스템이 아닌데? 아, 시마노의 어떤 기술이더라? 그건 잘 모르겠지만은, 시마노에 있습니다, 이런 기술이. 얘는 분명히 자석일 겁니다. 이건 확실히, 저는 잘 모를 수밖에 없어. 왜냐면, 이런 종류의 브레이크 시스템은 가벼운 루어로 캐스팅할 때 백넛이 나지 않게 하려고 좀 민감하게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브레이크 시스템이 파라맥 브레이크 시스템인가 봅니다. 아니죠. 이제 파라맥 브레이크라는 게각 기업별로 브레이크 명칭이 좀 틀린데 이 브레이크 시스템이 민물에서 풀도 쉘로우 수풀, 슈퍼 쉘로우 막 굉장히 얕고 라인 얼마 안 감고 대신에 얇은 흡사로 캐스팅하는 그런 장르에 왕왕 적용되는 그런 브레이크 시스템이거든요. 저 이름을 몰랐는데 도요에서 파라맥 브레이크 시스템 하셨네요. 얜 자석이죠? 자석을 비자석 금속 거기다 넣어두면 이게 빨리빨리 돌아갈수록 이 녀석도 자성을 떼서 같은 자기장 안에서 같이 자성처럼 돼서 그렇게 브레이크가 걸리는 그런 거예요. 제 설명이 좀 부족한데. 그러니까 이 스풀 홈에 이 녀석이 좀 많이 들어갔다가 적게 들어갔다 그러면서 얘가 캐스팅할 때 빨리 던지면 빠른 고속 회전할 땐좀 브레이크가 더 먹고. 와, 엄청난데 이거? 설명서를 보면 성향에 맞게 마그넷 튜닝을 할수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건 하나 둘셋넷 여덟 개인데 자석이 여기 어딘가 자리가 있나 보다. 그리고 위에서 보면 여덟 개인데 지금 밑에서 보면 10개입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네. 아 있다 여기 동그랗게 홈이 있네요. 저는 튜닝 이런 거안 하죠. 제 스풀은 노멀 스풀입니다. 딥 스풀도 아니고. 오, 와. 첫 번째 기능부터 눈이 확 튀어나오죠? 직인인데도 저 이거 들고 문어 갈 거거든요? 문어 갈 거니까 당연히 노멀 스풀 해야죠. 합사 1.5호, 2호, 뭐 그런 것도 써야 되니까. 딥 스풀은 너무 과할 것 같고 해서 노멀 스풀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 너무 이쁘다, 만질수록. 이 녀석을 문어나 갑오징어, 쭈꾸미 다갈 건데, 캐스팅을 할 때가 있는데, 이 브레이크 시스템 정말, 물론 이제 메카니컬도 이것도 좀 조절해야 되겠지만은, 이것뿐만이 아니고, 파라맥 브레이크 시스템, 이걸로 얼마나 잡아주는지, 이게 민물 바다 겸용, 그리고 제 손에 들어왔으니까, 바다에서 라이트 직인용으로 쓸 거니까, 좀 무거운 추죠? 문어는 뭐 30, 40호까지 동강 쓰고, 그리고 외기가 무려 3개나 들어가고, 한 50호 육박하는 그런 캐스팅을 하게 될 텐데, 그러면 가벼운 그 루어를 던질 때보다는 훨씬 스풀 회전이 빨라질 겁니다. 그러나 스풀 회전이 빠르면 빠를수록 회전을 잡아줄 수 있는 브레이크 시스템이 파라맥 브레이크 시스템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건 제가 실전에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아, 자꾸 모양이 너무 예쁘게 자꾸 눈에 들어오네요. 처음에서 지금 넘어가질 못하고 있는데, 다이얼이 그렇게 용이하진 않습니다. 요 부분만 이렇게 해서 조절할 수 있다는 게. 저는 5단계 딱 중간에 놓고 내일 돌문어가 잡혀 있는데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기능이 XDC, Extreme Distance Casting이라고 하는데, 아, 라인 가이드. 이 안쪽에 보시면 라인 홀, 라인 가이드가 있는데, 줄이 감기고 풀리어 나가는 이 라인 가이드. 이 부분이 구멍이 하나 작은 게 있고, 구멍이 하나 넓은 게 있습니다. 이렇게. 라인이 풀릴 때, 이 녀석은 당연히 레벨 와인더, 평행 권사 잡아주는 왔다 갔다 해주는 웜기어, 이 장치가 있는데, 근데 이 녀석이 방출할 때가 되면, 라인 가이드, 저 라인 통과하는 홀, 구멍, 저쪽으로 해서 나갑니다, 당연히. 그런데 직진만 있는 게 아니죠? 풀릴 때? 이쪽에 감긴 것도 있고, 이쪽에 감긴 것도 있는데, 이게 캐스팅이나 아니면 뭐 내리거나 할 때, 통과해서 나가는데, 전에는 그냥 일자, 통, 드럼통? 드럼형태. 였었어요. 그러면 방출될 때 이쪽 방향에서 가든 이쪽 방향에서 가든 라인 홀 그쪽 통과할 때좀 닿는 면적이 많이 저항이 있어서 좀덜 날아가지 않겠느냐 아니면 좀덜 늦게 내려가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아주 조금 더 해가지고 시마노 같은 데는 테이퍼 형태 아무래도 좀 이쪽에서 라인이 들어와서 테이퍼 형태로 돼서 닿는 이걸 좀 저항을 줄여주자 해갖고 테이퍼 형태인데 그거를 중간에 굴곡을 하나 또준 거예요. 라인 가이드는 내경이 처음에 들어갈 땐큰 녀석, 그 다음에 좀 내경이 좀 작은 녀석, 라인이 닿는 곳은 두 군데 뿐이다 해갖고, 비거리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다거나 아니면 뭐, 실 풀리는 게더잘 풀린다거나 그렇진 않을 텐데, 도요의 노력이라고 생각하고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스피드 노트. 그러니까 라인 교체나 라인 결속을 빨리 할수 있게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여기 홀이 있네요. 홀 있고, 하나. 응? 양쪽에 있는 건가? 스피드 노트 하는 거 하나가 있고,
양쪽에 다 있네. 이거 나중에 시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특징이 드래클릭 음 시스템. 자, 답변이 됐죠? 드래그미야, 뭐, 도요는 뭐. 라인 메모. 여기 있네요. 여기. 1, 1.2, 1.5, 전 2호, 3호. 뭐, 이렇게 돼 있는데, LB로도 또그 옆에 표시가 돼 있습니다. 손톱으로만 해도 되네요. 라인 메모. 내가 지금 감겨 있는 그 라인의 호수가 몇 호짜리냐.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 그리고 훅홀더. 사실 그 라이트 지깅 선상에서는 크게 쓸모가 없어요. 왜냐면 핸들이라든지 추가 무거우니까. 아니면 그 다음 옆에 로드 꽂이. 그런 데다가 그 채비를 좀 꽂아놓고, 로드와 좀 벌려놓고 하는 거지만은, 민물에서는 대부분 로드와 그 릴을 결착해서 들고 이동하시기 때문에 이런 기능이 꼭 필요하죠? 이건가? 이거네. 이거네. 그냥 보여드리려고 하긴 한 건데, 얘를. 이렇게 했네요. 야, 근데 이건 솔직히 저는 쓰지 않는 기능이니까 소개만 시켜드린다고 하지만은, 얘는 결착부가 풋이 여기 있고, 어떤 로드든지 이만큼은 될 텐데, 불편하다면 불편하고, 편하다면 편하고,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나니까요. 근데 제가 쓰지 않는 기능이라서 그냥 잠깐 알려만 드리는데, 너무 아래에 위치해 있다. 조금 위쪽으로? 아니면 아예 더 아래쪽으로. 여긴 뭐 주유구가 있으니까 그렇게는 안 되겠지만, 이게 알루미늄 프레임이에요? 뭐, 듀랄루민이란 그런 뜻이겠죠? 알루미늄 프레임인데 189g이네요? 티타늄 코팅, 알루미늄 사이드 커버? 사이드 커버는 알루미늄에 티타늄 코팅을 해서 부식에 강하면서 표면 경도가 높아 스크래치 방지에 탁월하고 외관이 미려합니다. 아, 이게 티타늄 코팅이구나. 여기는 티타늄 코팅이겠죠? 듀랄루민 기어? 그러면 메인 기어, 피니언 기어, 그게 다 듀랄루민이라는 소린가? 메인 드라이브 기어. 그럼 피니언 기어는 황동 아닐까요? 그건 저 분해를 해봐야지 알것 같습니다. 주유 포트는 아까 말씀드렸고, 도요의 특징이죠? 볼 베어링. 안티 커로션. 차폐 베어링이죠? 카본 드랙 와샤. 세 장이 있다고 하고. 일단은 드랙 클립이요. 스타 드랙. 메커니컬 브레이크. 여기에 다 클릭음 소리가 적용이 되어 있네요. 아, 너무 좋다, 진짜. 예쁘고. 기어비는 5.6:1이고. 어쭈? 자, 이거 보이시나요? 제가 잘못 보지 않았어. 도요 스쿠터미죠? 얼마 전에 리뷰했던 녀석. 자, 차이점. 자, 꽉 조였죠? 핸들과 스타드랙 사이 간격이 조이면 조일수록 더 벌어집니다. 이 녀석이 더 당연히 나사산 있고 안쪽으로 더 들어가겠죠? 열면. 다시 좁혀지고. 그런데 이 녀석은, 자, 꽉 조였어요. 안 들어가요. 드랙 지금 꽉 조였어. 그런데 자, 끝까지 열었어요. 끝까지 열었죠. 이 간격이 벌려졌다 좁혀졌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 말씀은 분명히 얘는 나사산 따라서 가는 게 아니고 프리하게 하고 이 안쪽에 스프링이 밀어내고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77번에 스프링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 사이즈. 일단 사이즈 잠깐 볼까요? 와, 스쿠터보다도 앞뒤는 조금 길은데 두 개도 별 차이 없어. 얘는 메탈 프레임이야. 직인용 파워핸들을 사장님께 요청을 했고 파워핸들을 장착해갖고 오셨는데, 제가 파워핸들을 쓴 이유는 힘을 덜 들이려고. 그러려면 지렛대원리로 중심축이 더긴게 제가 한 바퀴 돌릴 때그 힘이 덜 들겠죠? 그러려면 이 녀석을 풀러서 이먼쪽 제가 옮길 건데, 옮길 때이 안쪽에 스프링이 있으니까 절대 그냥 하면 틱 하고 튀어나갑니다. 저 스프링이 물론 작은 녀석은 아닐 테지만은, 그 튀어나가고 하는 그런 녀석들은 반드시 잡고서 해야 돼. 이걸로. 너트홀더 볼트를 하나 풀어주고, 이렇게 해서 이 녀석만 풀어주면 끝납니다. 대신 스타드랙을 잡고 있어야 돼. 왜냐, 계속 밀고 있으니까. 자, 잠깐만 구경해 볼게요.
자, 벌써 튀어나오려고 하죠? 이거 봐. 튀어나오려고 하죠? 이대로 그냥 놓고 이 녀석을 벗겨볼게. 아, 스프링이 있죠? 이런 녀석들은 꼭 손으로 잡고 해야 돼. 오, 참 예쁘게도 만들었다. 다시 잡고. 요거 원래 있던 녀석을 잠깐 보여드리고 다시 조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죠? 하고 여기까지만 하고 다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사산 조심하고. 원래 있던 녀석이에요, 이게. 타이라바나 민물 베스 하시는 분들께서 원래 있던, 오, 정말 이쁘네요. 예쁘긴 더 이쁘다, 그죠? 저는 이 녀석을 쓰지 않고 바다 상대로 라이트 직익용으로 파워핸들을 쓸 거니까 이 녀석은 고의 보관해두고 파워핸들의 바깥쪽 홀에 맞춰서 너트를 잠그고 파워핸들은 장축이죠. 어, 이거 연장이 좋네. 왜 이런데? 자, 너무 꽉 조였죠? 처음에 꽉 조이다 보면 나중엔 더꽉 조여야 되고 더꽉 조여야 되고 그렇게 돼. 적당히 돌릴 만큼만 하고. 자, 새로운 홀이라서 마무리는 어, 일자 렌치, 너트 렌치로. 오우. 자, 이렇게 해서 내일 이걸로 문어 낚시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어비는 5.6대 1이고 무게는 189g입니다. 그리고 노멀 스풀이고. 와우, 이거 정말 멋지고 예쁘고 그러네요. 아, 스피드 노트. 어렵다면 어렵고 쉬운 건 굉장히 쉬운 건데 그냥 한 바퀴 돌려서 얘 여러 번 꽈주면 매듭이 좀 굵어지죠? 뭐세 번이든 네 번이든 하면 많이 굵어지겠죠? 이렇게 하셔서 여기 보면 홀로 거꾸로 해서 끼워주시고 스피드 매듭이라고 홀이 따로 있습니다. 홀이 여기 따로 있죠? 세로로 된대. 그냥 넣어주시는 거예요. 넣어주셔서 거는 겁니다. 이렇게 빠져나오지 않게 하고 얘를 손으로 잡고 앞쪽으로 쭉 당기면 정리가 되겠죠? 그럼 그 다음에 감으시면 되는 거지. 그냥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도 되고. 아, 이거 난 잘, 미덥질 못하겠다. 그러면 도요 홈페이지에서 보니까 한 서너 가지 방법 소개시켜 주셨던데, 그거 말고 이게 1번 방법이더라고요. 거꾸로 해서 통과시킨 다음에 아무 구멍이나 집어넣는 겁니다. 썬바 누르셔서 스풀풀이 되게 아무 구멍이나 누셔가지고 손으로 돌립니다. 자, 아무 구멍이나 누셨죠? 이렇게 돼서 얘를 올해 통과된 녀석과 한번 교차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마치 묶듯이 한번 교차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고 이 매듭 있는 녀석을 스피드 노트 그 구멍에 찾아서 끼워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구멍에 넣으시고 요 부분을 손가락으로 누르시고 앞쪽 라인을 당겨 주시면 요런 형태로 묶이죠? 자, 이렇게 이걸 그냥 당겨 주시면 절대 풀리지 않는 매듭이 되는 겁니다. 풀을 때는 또 반대로 편하게. 이거 완전 물건입니다, 정말. 다른 거다 모르고 처음에 딱 봤을 때 남자의 심금을 울리는 그런 디자인이에요. 바로 이 녀석을 들고 가서 삼천포로 돌문어를 가져가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제조에서 이 정도 수준이면 세계 최고도 넘볼 수 있지 않을까. 좀 많이 앞서갔나요?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자, 도요에서 엄청난 물건이 나왔네요. 지켜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